인류의 미래를 위한 더 늦기 전에 있는 편리함과 안락함, 쾌적함은 결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기후 위기가 바로 우리가 치르게 된 비용입니다. 탄소 중립 주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리며 오늘 여러분의 참여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인류의 한 걸음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합천 가야 초등학교 가야 별설 환경 동아리 지도교사 이종명이라고 합니다. 6학년 김현우라고 합니다. 마음은 열고 문은 닫자. 우리 반 학급 속에 있는 그뿐인데요. 탄소 중립을 실천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 기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탄소 중립 주간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선언한 지 약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2050 탄소 중립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탄소중립사회의 기반을 다지는 데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더 늦기 전에 탄소중립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가적 책임을 다하고 인류의 미래를 위한 기후위기의 대응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11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 제26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셔서 2030년까지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해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또 얼마 전에 제가 화상으로 참석한 아셈 정상회의에서 2025년까지 그린 뉴딜 ODA 비중을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평균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 이렇게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돌이킬 수 없는 세계적 흐름입니다. 전 세계의 90% 이상이 경제권이 이미 친환경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은 이제 무역 규제로도 곧 현실화될 것입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들은 수출할 곳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대외 경쟁력은 물론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탄소 중립은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고 없는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 세계적 전환은 오히려 빠른 속도로 다가올 겁니다.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께도 진심 어린 공감과 실천으로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탄소 중립 비전 선언 1주년을 계기로 12월 6일부터 10일까지를 탄소 중립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올해의 주제가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 중립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일상에서 에너지 절약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 방법도 앞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이메일을 지우는 전 국민 디지털 탄소 다이어트, 바다 숲 조성, 해변의 쓰레기 줍기, 산림 탄소 크레딧 구매 릴레이, 전국 초, 중, 고 학교에서 펼쳐지는 탄소 중립 실천 캠페인, 적정 실내 온도 유지, 탄소 중립 소등 행사 등 우리 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탄소 중립 주간에 지구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와 후손들을 위해서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행동에 옮겨봅시다. 우리의 삶과 산업, 경제를 바꾸는 일이기에 탄소 중립이 결코 쉽고 간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결코 피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와 미래 세대를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작은 실천부터 하나하나 행동으로 옮기면 분명히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 주관이 탄소 중립의 중요성과 절실함을 널리 알리고 우리 사회에 탄소 중립 실천 문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2를 이기는 건 뭐? O2, DO2, 나는 할 수 있다.
바로 지금 나부터! 탄소저감을 위해 계단을 이용해요. 운동 효과도 좋아요.